삼성이 내부 FA 김상수와 윤성환을 잡기 위한 협상에 나섭니다. 홍준학 삼성 단장은 이번 주에 두 선수와 만날 계획이다. 캠프 전 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가 지나도록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했지만 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상수와 윤성환은 삼성이 자랑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김상수는 유격수로, 윤성환은 선발 투수로 삼성의 왕조 건설에 앞장섰습니다. 윤성환은 나이가 많지만 삼성은 윤성환이 어린 선발진에 경험을 불어넣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협상 초기 두 선수와 계약 기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두 선수가 필요한 선수라 판단하고 재계약 방침을 세웠습니다. 삼성은 오는 31일 스프링 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합니다. 스프링 캠프 전까지 김상수와 윤성환의 계약을 매듭 짓고 선수단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